하고요. 또, 예, 때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직접 나오셔가지고, 우리 셀프들에게 이제 문제를 직접 주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일단 그 수업, 어떠셨습니까? 제가 또 굉장히 그래도 준비를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가르칠 게 많았습니다, 저는. 배울 게 많은 선생님이신 줄 알았는데, 가르칠 게 많은 선생님이셨어요. 네, 정말로. 자, 그리고, 유인아 씨는 요괭을 가르쳐 봤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훌륭한 100점짜리 학생이었어요. 정말 진지한 자세로 임했고요. 그리고 가르쳐 드리는 대로 다, 쏙쏙 다,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아는 학생. 한마디로 오버하는 학생이었구나. 그러니까 난 빨강에다가 난 용영이라고 직접 적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뜻입니까? 난 빨강이라는 이 책을 용감한 형제 책처럼 모든 걸 속속들이 다 이해하고 한 개도 빠짐없이 다 꿰뚫고 있더라고. 청소년들의 심리를 제목까지 바꿔드렸어요. 용영 자체가 시집이다. 그렇죠. 네. 삶이, 삶이 시집이다. 네. 유인나 팀도 들리고, 강호동. 아니, 왜 우리 팀에 그걸 안 물어봐요, 선생님. 그거는. 좀 이상해. 너 같은 제자는 처음이야. 어? 이거 아니, 지금 가르쳐 보셨는데. 저희들이 퀴즈를 풀어보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그 청소년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네. 시를 좀 직접 지어달라.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그렇죠. 1등에게는. 혜택을 주나요? 혜택이 2점이 주어집니다. 아, 두 문제를 먼저 맞추고 가는 겁니다. 네. 굉장한 혜택이 아닐 수가 네, 없습니다. 네.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요. 아. 그게 여자를. 선생님 계신 거예요? 선생님? 들어온 거야? 진짜 최악이다요. 들어오세요. 그래요. 네. 이거 어떡하지? 네. 형이 이제 누굴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형도 알 때가 됐어. 자, 빨리 와봐. 아, 진짜. 아니, 근데 형 뭐 책은 이렇게 읽었어요. 오늘은 시집을 좀 선택해봤어. 호동이가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 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뭐? 시가 뭐야? 시가 뭐야? 시가 뭐야? 어. 선생님, 그거보다. 시가 뭐야? 그건 내가 좀 더 더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수업이. 자, 오늘 야, 이거... 내가 가르칠 책은 바로 청소년 시집. 청소년 시집. 난 빨강이라는 책입니다. 글씨체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 다. 봐봐. 형이 쓴 거 맞아? 아니, 그럼. 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그릇도 예쁘게 잘 쓴다. 아니야, 나만 알아보게 쓰는 거야. 박송 시인의 살고 있는 곳을 왜 여기 붙여 놨어요? 여기 시험지 탔나봐요. 안 미치겠다, 진짜. 역시. 이 선생님 진짜 괜히 같은 것 같아. 일단 정상장애 있는 지들 검증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래. 이제 그치고. 그래, 잘한다. 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한다. 아, 지금.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얘들. 어? 얘 회초리 있어, 여기. 어? 정말 근데 우리가 빨리 지금 읽어보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야. 다 읽으면. 빨리 씹는 게 더 나아. 다 읽는다면은 어. 그거는 니네들하고 나하고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 뭐가? 청소년들이 퀴즈를 내려올 건데. 어. 그렇지.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뭐가 제일 고민인지. 청소년들이 지금 뭐가 제일 고민일까? 그걸 알아야 돼. 성적. 자, 이건 쪽 집게 이성. 포인트. 어. 친구와의 갈등. 그러니까. 성적. 네가 성적인 것 같아. 너 혹시 그 제작진하고 뭐 통화하냐? 어? 아니, 그 이렇게 하니까. 근데 왜 자꾸 선생님 척을 하냐? 어, 저번 주부터. 형은 이번에 학생이라고 학생이라고 오늘 학생이라고 어? 알았어요. 등치 큰 게 이건 또 아퍼? 이거 아퍼? 아퍼? 이거 아퍼? 안 아퍼? 아퍼? 어? 등치는 커가지고 아, 진짜 옛날에 내 개 아파 들 때 뚱 떠는 사람들 알아볼 거라 착각하는 거 이거 진짜 속상해. 어? 이거 봐봐 이거 플럼.